안녕하세요. 맥케니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한국투자증권 위혜주 연구원이 리보세라닌 병용요법 관련해서 작용 기전에 차별성이 없어서 매출 성장이 완만할 것이다 전망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HLB 입장에서는 코스피 이전 관련의 주관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위혜주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전문지의 애널리스트로 자, 유튜브에 보시면 영상이 있어서 제가 화면 캡처를 받았습니다. 자, 글자 오타도 많아요. 리보세라닌 카프내주먼 병용요법이 출시 이후에, 그러니까 FDA 허가 이후에 매출은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자, 보통 항암제 기준으로 FDA 허가 받으면 1년 차가 보통 한 3천억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간암 쪽에서는 이제 치료제 자체가 1차 치료제가 지금 기존에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허가받으면 이전에 이제 1차 치료제 허가받았던 약물들 간암 쪽에서는 대부분 1조는 다 넘어갔고 2027년, 2029년 보면 피크 매출 3조 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회사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류 치료제라고 하는 게 2020년도 2022년도 허가받았던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 치료제의 작용 기전이 차별성이 없다. 임핀지 임지도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매출 성장 전례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IR의 가장 큰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이벨류트 파마가 기존에 이제 2020년도에 허가받았던 로슈 제품이 NCCN에서도 표준 치료제로 간암 1차 치료제 돼 있어서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들어오면서 10% 이제 중반에서 20% 중반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런 어떤 논리의 근거는 그 아바스틴 제품, 로슈 제품이 아바스틴의 어떤 출혈 관련되는 부분으로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FDA도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RB 등급, E등급에서는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리얼드 데이터로 해보면 1년 이내에 70% 이상이 중단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점들을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파고들어서 점유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둘다 제품의 단점이 있죠. 로슈 제품은 OS 값이 19개월 정도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16개월이니까 OS 값으로는 비열등한데, 로슈 제품의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OS 값이 떨어짐에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RB 등급에 상관없이 효과를 보더라. 근데 OS 값은 떨어지잖아요.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마브에 비해서. 그래서, 양 제품의 단점들을 커버하면서 효과와 안전성과 부작용이 낮은 제품이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마비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로 해서 피크 매출 3조로 된다는 논리 구조를 펴고 있는 게 회사의 지속적인 IR에서 논리인데 이 논리하고 전혀 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혜주 연구원이 지금까지 이제 이런 논리를 폈는지를 보면 전혀 또 그게 아닙니다. 작년도 3월 달에 이제 리포트하고 전혀 반대되는 어떤 논리를 지금 4월 달에 이제 이렇게 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그 팩트하고 전혀 다른 어떤 이제 리포터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내용을 좀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 기전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점유율 관련되는 부분과 요 부분도 있습니다. 로슈의 티센트릭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28%, 그 다음에 임핀지 점유율이 11%, 미국 간암 시장이 이제 전체 간암 시장이 한40% 정도를 차지하는데 28년도 기준이면 요게 이제 한 14억 달러로 성장하고 그 임핀지 매출은 뭐 2.9억 달러. 이제 이런 정도면 작년도에 이제 로슈의 티센트릭의 어떤 매출액이 한 2.8억 달러 정도라면 거의 한 4천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임핀지가 한 1,300억 요렇게 정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이제 14억 달러. 예. 근데 미국 시장이 이제 40%인데 이제 시장 전망 기간에 따라서 이건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시장 규모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벨류에이트 파마라든지 글로벌 데이터에 따라서 예, 간암 시장 관련되는 부분을 뭐 5조대, 10조대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부분인데 좀 부정적으로 지금 간암 시장을 보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간암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게 비만, 뭐 대사질환 환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간암 환자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치료제의 니드가 증가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임핀지 임주도가 티센트리 아바스틴을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 넘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로슈 제품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넘을 것이다. 작용 기전의 차별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바스틴은 이제 소화기인계 출혈 우려가 있어서 이 처방 환자가 제한다는 부분은 FDA도 이제 워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혈 우려가 있을 때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임핀지하고 임지도 같은 경우에는 두개다 이제 면역 항암제죠. 임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L1 계열입니다. 티센트릭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캄렐리주맘은 이제 PD-1 계열이고요. 임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멜리무마무라고 이거는 CTLA-4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하고 이 티센트릭하고 이제 아바스틴은 이제 신생혈관 관련되는 항체 치료제고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PD-L1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조합이 다르죠.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이제 스트라이드 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임핀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주로 하고 임주도는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임핀지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병용인데 사실상은 단독하고 좀 비슷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총 이후에 IR 때도 이야기를 회사에서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신생혈관 억제제 기반 치료법과는 작용 기전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리보세네가 캄렌이주막 같은 경우는 PD 그 원과 그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 티로신키나제 억제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전 자체는 완전히 또 이제 작용 기전 자체의 조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작용 기전 자체가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가 있어서 로슈 제품하고 같다라고 지금 이제 위에주 연구원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약의 효능이라든지 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합 자체가 이제 키 오피니언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지 치료 옵션으로 보고 있는데 작용 기전이 같다라고 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더 이제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조금 다른 부분이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OS 값이 16개월밖에 안 되는 거고, 리보세네카 캄렌이주마브는 22개월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이제 아스코 때는 좀더 이제 업데이트된 그 개월 수가 늘어난 부분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RB 등급 로슈 제품은 2등급 이상의 기능이 떨어지는 어떤 환자들 사용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고요. 임핀지하고 임지도는 간 기능 저하 여부에 상관없이 효과는 보입니다만 OS 값이 떨어지잖아요. 이 이야기들을 단점들을 회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에주 연구원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닌 캄렐주막 같은 경우에는 RB 등급과 무관하게 사망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요 이야기는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작용 관련되는 이야기를 이번에 집중하고 있어요. 작년도 3월 달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1차 치료제하고 비교해도 하나도 안 떨어지는 그 이런 어떤지 OS 값이라든지 PFS 값, ORR, 요 중심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의해서 그레이드 3 이상의 이제 고혈압, 간 수치, 그 다음에 이제 수족 증후군.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임상을 할때이 부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는 말은 예측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그 신생혈관 억제제들을
처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뭐 소라페닙이라든지 뭐 에자일 렌바티닙이라든지 뭐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00년 초반에 신생아 억제제로 항체 치료제로 그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으로 다그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도 2021년 에스모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다음 수족 증후군도 그 요거는 이제 리보세랑 캄네주맙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간 수치 관련되는 AST나 ALT 관련되는 부분도 2022년도에 한용애 대표도 이야기하고 진양곤 회장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상 의들도 에스모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라페닌 대비해서 투입 기간이 2배 이상 많았어요. 많았으니까 이제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간 수치가 그래서 높았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보고서에서는 그 이야기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ST와 ALT가 증가했다는 것은 간에 손상이 생겼는데, 이것은 소라페닙 대비해서 부작용이 많아 생기는 게 아니라 투여 기간이 2배로 길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저 리포터의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 왜냐하면 이제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간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암 치료를 하다가 간 기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치료 자체를 중단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간 손상하고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객관성이 떨어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되면 그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약물 투여 자체를 중단하는 뭐 상황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검증을 해보게 되면 리보세라님과 캄네주마 관련되는 부분이 투여 중단율이 가장 낮죠. 3.5%, 나머지는 다 이제 뭐20% 이상이 나왔던 어떤 부분이고, 실제 리보세라, 그러니까 로쉬 제품은 1년 이내에 70%가 중단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가장 많이 오랫동안 쓸수 있는 약이 리보세라인가 캄네주맙인데, 반대로 약물 투여 기간이 짧으니까 매출 성장에 제한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작용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들은 그 2022년도에 이제 켈리 박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분은 로쉬 제품 나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위에주 연구원은 작년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작년 3월 달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규제 유연성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제품, 특히 이제 그 베이징사나 준시 같은 경우가 허가를 한데, 이제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상의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FDA가 조금 이제 지연한다든지 거절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 품목 허가를 들어갔을 때 이게 잘될 것이냐. 근데 실제로 작년 이제 10월 달 이후에 뭐 준시라든지 그다음에 베이징사 같은 게 허가를 지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규제 유연성이 발현되면서 그 리보세라인과 캄네주마브 관련되는 기대 허가의 어떤 이런 식의 리포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다른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위에주 연구원의 이야기를 보면 리보세란 병용이 과거 1차 치료제였던 소라페닙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임상 1, 2차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굉장히 작년도에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1차 치료제들,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부작용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2022년도 9월 달에 에스모 때도 분명히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게 유효성이라는 거 안전성을 두 가지를 만족해야 가장 좋은 약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약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임상의 데이터를 따지는 게 학회였고,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보시게 되면 OS 값으로 20개월 넘기는 부분들은 최초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PFS 값, ORR 값 모두가 P밸류를 만족했고, 예,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P밸류를 만족하지 못하면서 이제 포기를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이상 반응하고 부작용하고 제가 구분해 드렸죠.
예측 가능한 것은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어떻게 할 건지, 약물을 할 건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고요. 의도치 않은 이제 이상 반응이 나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이미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 쓰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수족 증후군, 그레이드 3라 하더라도 다 통제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기간 중에서 병용 약물의 투여기간이 소라페닙보다 두 배였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쏙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미 이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이제 이런 부분을 조합해서 좀 다른 결론을 회사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에 반대되는 어떤 양이 리포트 나왔던 것은 상당히 뭐 유감스러운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키오피니언 리더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수쿠이친 교수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뭐 아흐메드 카셉 암센터 전문의 같은 경우에도 이 미충족 소요가 높은 간암 환자의 새로운 치료제로서 높은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초에도 마이팔 교수도 프랙티스 체인징까지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이제 FDA 허가 관련되는 기대 이후에 단순히 상징적으로 허가가 아니라 아예 이제 1차 치료제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NCCN의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의 기대감을 표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요거 이제 2022년도 자료입니다만 포춘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간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19년도 기준으로 2조고요. 미국 시장의 간암 치료제 시장은 1조 정도로 이제 추정한다라고 2022년도 이제 기사가 돼 있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향후에 이제 전망치 관련되는 부분, 아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간염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대사질환 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글로벌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이벨류에이트 파마라든지 이래서 간암 시장 자체의 어떤 증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26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6조 이상을 또 보는 데가 있죠. 그러면 요게 시장의 어떤 부분이 조금씩 다 틀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어스 파마의 올해 2월 달에 작년도 기준에 그 매출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잠깐 참고를 하면요. 티센트릭 같은 경우가 그 이걸 이제 하나로 따지면 한 5조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티센트릭이 모두 이제 뭐 그 HCC 간암 쪽에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뭐 폐암도 나갑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따지면 그 로슈의 이제 그 실적 보고서 관련해도 이걸 구분해 놓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티센트릭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이걸 따지게 되면 아까 위해주 연구원이 이제 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이제 3분기 매출을 조금 따보면 둘 다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임핀지, 그러니까 이제 임주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미미하니까 이거 포함해서 보더라도 한 1조가 다 넘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앞서 이제 미국 시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과 앞으로 하는 부분의 어떤 갭들은 이 전망치니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작년하고 사뭇 달라진, 그리고 이제 한 달 보름 남짓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논리 구조가 좀 석연치 않은 어떤 리포터가 나왔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빼면서 작용 기전이라든지 매출 전망, 그 다음에 부작용을 뭐 이렇게 부각시킨 이런 어떤 리포트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제 일단 해석을 해보면 회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리포트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어떤 기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